안녕하세요, 하불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 들어가지고 이게 촬영하는 걸 조금 못했네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주 비도 오고 막 약간 우중충하고 그러다 보니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저희가 밀리언웨어 독서법, 예, 지금 거의 3월 중순에 시작해서 지금 5월 말이 돼가네요. 회차가 지금 정확하게 몇 차죠, 우리가? 아, 9차. 네, 정확하게 우리 교육팀장님은 9차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9차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뭐, 이게 좀 생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경제적인 또, 관점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두뇌를 활짝 열어놓아라. 우주의 모든 가능성이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뇌를 활짝 열어놓아라. 우주의 모든 가능성이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요거에 대해서, 모든 책들이, 모든 긍정적인 사고 또는 뭐, 부자가 이렇게 됩니다. 부자 마인드, 백만장자 시크릿, 모든 책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또는 왓칭 또 이런 거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더라고요. 뭐냐면, 우주의 기운을 빌려라. 우주에 네가 소망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해라. 결국은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9회차를 하고 있는데요. 매번, 우리 생각을 조금 더 자극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하는데, 그 선택과 몰입의 네 가지를 하면서요. 저는 뭐, 특히 가족에게는 초긍정적 사고, 또는 관점 강화, 그 다시 말하면 행복, 에 대한 생각을 좀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글쎄 가족에게 부모가 또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게 주는 강한 초공적 메시지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봤고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또좀 본인들 얘기 조금 해보실래요? 우주의 모든 가능성이라는 게 네. 옛날에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게 네네. 가능해? 그랬는데 우주의 가능성에 대한 이제 확신은 한 80, 90%든 것 아, 같고, 네네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는 이제 남아있는 몫인데, 이 밀리언웨어, 하버리터 밀리언웨어 이 분위기와 소장님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요. 변화가 지금 시작이 이미 되었고 우리 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게 지금 발전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얼마만큼 발전할지 가장 기대되는 분 중에 한 그래요? 분이에요. 우리가 1년 있다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서로 기대되죠.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심하지는 않았는데, 네. 밀리언웨어를 만나면서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 혼자였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을 수 있을 주제들을 짧은 시간 내에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가능성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월요일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뭐가 좀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사실은 제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다 보니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일 많거든요. 네. 근데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렇게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짜증을 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뭐
그냥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불만 때문에 막 미루고 했었다면 지금은 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투덜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네. 좀 긍정적인 네네네. 사고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도 좀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확신과 네. 긍정적인 생각 너희들은 다 잘 성장할 것이다 네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죠 네. 불안해하거나 네. 걱정을 네. 앞세우는 게 아니고 확신 네. 근데 이게 이제 밀레니어 독서법이랑 어찌 보면 굉장히 관련성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밀레니어 독서법 통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그렇죠. 어떤 그 우주에도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 내 기분이 바뀌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꼭 이게 부자 독서법 이전에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네. 밀리언웨어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현재에 안주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면 조금 더 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배부른 걸 등따시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그 옛날 어른들이 네. 하신 말씀 아닌가요? 배부른 걸 등따시면 부족. 근데 지금 대학생이 그런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어른의 수준으로 올라간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빵 터졌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는 지금 밀리언웨어를 하면서 조금 더 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도 같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요. 와,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와, 이거 무슨 작품이에요? 전시회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이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또 우리,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좀 보태고 응원해주고 하면서 잠깐 이렇게 좀 뭐랄까 다시 이렇게 조금 뭔지 모르게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게 있던 중력의 법칙처럼 막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다시 옆에 주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다시 다잡아진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다시 힘이 나고 또 이 시간이 또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밀리언의 독서법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한번 바꿔본다? 우리 삶에 대한 자세를 좀 바꿔본다? 이게 더 어쩌면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삶의 전체를 바꾼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얻는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삶을 바라보는 게 긍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고 관계에서도 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섯 사람의 1년 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궁금해하고 기대가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